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압력 게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압력 게이지는 지금 석션 게이지처럼 마이너스 0.1에서 0 그리고 1까지 있는 컴파운드 게이지가 있고 진공 상태가 없고 0에서 1까지가 있는 프레셔 게이지가 있습니다. 보통 석션 칩 라인에는 저희 컴파운드 게이지를 사용해서 이 진공이 잡힐 수도 있고 압력이 잡힐 수도 있어서 이 컴파운드 게이지를 쓰는 거고 디스차지는 웬만하면 압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 보통 압력 게이지, 프레셔 게이지를 사용합니다. 메가파스카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. 이 바깥쪽에 있는 압력 단위는 저희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고 여기 안에 있는 0.2, 0.4, 0.6, 0.8, 0.1은 메가파스카 단위입니다. 자기가 쓰고 싶은 단위를 쓰면 됩니다. 저는 보통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을 많이 사용합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석션 게이지랑 디스차지 게이지랑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? 그거는 지금 여기 안에 글리세린이 포함되어 있는데 글리세린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변색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리세린을 바꿔주기도 하는데 좀 오래 썼다 뭐 이 압력 게이지가 뭐 5년 정도 썼다 그러면 저는 압력 게이지를 신품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. 여기 안에 있는 글리세린이 하는 역할은 저희 이 바늘이 떨릴 때 이 떨리는 거를 조금 둔하게 해줘서 바늘을 보험대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. 즉 바늘을 떨림을 좀 줄여주는 게 글리세린 역할입니다. 오늘 이렇게 컴파운드 게이지, 프레셔 게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번외로 저희 바퀌움 게이지가 있습니다. 바퀴움 게이지는 이 조수기 같은데 사용하고 바퀴움 게이지는 압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. 진공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완전 진공, 그 진공이 얼마나 잡힐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퀴움 게이지입니다. 바퀴움 게이지, 컴파운드 게이지, 그리고 프레셔 게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